question. 뭐게 맞춰봐요. 조금 멀 것 같아.
하긴 그래도 좋은 날 부를 땐 참 예뻤더라. 아, 왜 그럴까? 조금 촌스러운 걸 좋아해. 그림보다 빼곡히 채운 팔레트 일기 잠들었던 시 소리에 매 살아보고 좀만 됐던 차도지. Yeah. 겨우 숨은 곡에 남아 기쁨도 잠시 안무 아프니까 만장춘이를 지은 아홉 반은 말해 지금 막 서른인데 나는 절대로 안 해 근데 막 어른이 돼. 아직도 한참 어렸는데 너보다 다섯 살밖에야 먹었는데 스무위 살은 안 해 고맘때 right 해 애도 원인도 원해 나이트 그저 나이트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 어둠이 드리워질 때도 겁내지 마. 너무 아름다웠어 꿈이 활짝 피서 언제나 사랑받는 날 Yo. 잠들었던 시간을 따로 해줘버린 기억 속을 여
이유가 있다기보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작사를 제 곡을 다 쓰다 보니까 뭐 주제가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나요. 근데 나이는 매년 달라지잖아요. 그 나이 때마다 제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. 18살에 제가 다르고 23살 다르고 작년만 해도 지금이랑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올해 활동을 할 계획이라서 그걸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들었을 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팬분들한테도 그게 딱 아 팔레트 하면 그때 지은이 25이었지 아 그때 단발머리에 이랬지 이렇게 딱 애 남겨지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어릴 때는 좀 그런 게 좀 있었고 자기 혐오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던 편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뭐 성과가 좋거나 뭐 해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20대 초반까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. 25이 딱 저는 그 기점이었는데 팔레트란 노래 가사에서도 이제 나를 좀 알 것 같아 라는 가사를 쓰게 된 이유가 이제는 뭐 더 나에게 더 실망할 것도 없고 뭐 더 놀라거나 새로울 것도 잘 없어 나 스스로한테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낼래 라는 마음을 그때 받았어요.